엄마, 엄마를 보니까 엄청 엄마 소녀 같아. 제가 18, 19에 네.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어가지고 사는데 남자는 다 그런 건지 돈한푼안 갖다 주고 속만 썩이고 속 썩여도 그냥 썩이면 괜찮은데 여자 관계래요. 하나 떨어지면 또 하나 붙고 하나 떨어지면 하나 붙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갖다 줘요 또. 돈을 벌어도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도 이날이 때한 푼도 안 갖다 줘요. 자기만 쓰시는구나.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사셨어, 엄마? 그래도 친정이 좀 살아요. 그리고 이제 또 친정 언니 동생들도 좀 의리 있게 어렸을 때그 정으로 친정에서 언니가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몇 명하고 살아요. 그것도 쉽지 않으실 건데. 근데 엄마. 엄마 속을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 남편 갖다 버려야 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진짜 이번에 아주 결판내야지 했다가도 아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남자라도 여럿이 알고 좀그 세계를 알고 이러면 좀 그럴 거예요. 일편단심 이날 때까지 남편분이 몰라요. 엄마가 너무 소녀 같다는 아휴. 말이 옛날에 그 예뻤던 감정 그거에 못 예, 그냥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일편단심 뭐 변하지도 않고 딴 남자 봐도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딴 남자 봐도 하나 안 들어오고 오로지 그냥 남편 하나. 이제는 괜찮겠지, 저제는 괜찮겠지, 애들도 낳았으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들어오겠지.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야. 엄마가 막 힘들고 막 이런 환경 속에 있었어도 아저씨가 한 번씩 와가지고 엄마 예뻐해주고 이러면 또 그게 녹잖아. 아유, 그런가 봐요. 아이고, 그게 사람 부부지간의 정이게 뭔지. 아이고, 참. 그럼 결론은 우리 엄마는 아저씨랑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건 맞는데 못 헤어지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별을 하시고 싶어, 이제는? 인제에서 결심했어요, 인제.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애들이 크니까 이제 또 걔들이 이제 벌어다 주더라고요. 언니들이랑 동생들, 친정에서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집 가정도 있으니까는, 이제 정말 못 살겠다 했는데, 애들이 성장하니까 또 애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이런 인생 살아서 뭐야. 그래서 이번에 아주 결심을 했어요. 헤어지려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온 아, 거예요. 그게 될까? 아, 나 이번에 안 살아요. 진짜 근데 힘들어. 엄마 제가 봤을 때는 엄마 마음이 아직도 아저씨 사랑해. 아이고, 아니에요. 아우, 이제 넌덜머리나. 이제 진짜 헤어지려고 아주 마음에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아주 결심하고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아저씨도 뭐 모르겠다, 엄마. 이혼을 뭐 어느 정도는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혼할 거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약간 겁주는 것도 있어, 엄마를. 그래, 가. 저한테 이제 이혼하자고 하니까 알았대요. 근데 내가 헤어지세요. 봤을 때는 못 헤어져. 아유, 헤어져야 돼요. 이제 진짜 헤어져야 돼요. 내가 몇십 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노후 다가오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 신경도 안 쓰고 좀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이제는 여자 관계 끊어지니까 돈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나 보는데 돈지랄을 해요. 이제 빚을 져가지고 와요.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갚을 능력도 없고 겨우 애들이 지금 도와줘서 사는데 그러니까 정말 안 살고 싶어요. 평생 속을 썩고 살아요. 근데 평생. 어떻게 이혼수가 없어? 그래요? 예. 아무리 느껴봐도 이혼수가 없고 엄마가 그냥 여기 가슴에 마음속에 꽃 예쁜 꽃한 송이를 딱 심어놓고 엄마가 이렇게 보호막을 쳐버렸어. 꽃한 송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랑 옛날에 예쁘게 사랑했었을 때그 시절의 기억. 그것만 이게 안 지워지는데 아직 이번에는 결심했어요. 아직 내 속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단하시다. 그거를 어떻게 못 잊고 사시지? 미쳤죠, 미쳤지. 그 소녀 때 근데 금방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아주 결심하고 선생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못 헤어져.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지금은. 이 감정이 극복해갖고, 네. 엄마가 뭐, 진짜 뭐, 잠깐 뭐, 별것이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는 엄마 병나. 아주 걱정돼서. 참, 이놈의 팔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네요. 그렇게 미운 아저씨도 네. 맨날 엄마 아저씨 걱정밖에 없어. 밥은 먹어. 네, 또 걱정이 돼요. 이게 무슨 조언가. 그냥 밥 한 끼라도 그냥 안 먹게 그냥 내버려두고 이랬는데 이거 또 이거 굶지 않나, 반찬은 또 뭘 잘 먹을래나 이런다니까요, 이게. 엄마가 만약에 화나가지고 성질나서 집 나가잖아? 반나절 이상을 못 버틴다 해 내가 걸게. 아주 속속들이 제 마음을 다 잊고 계셔요.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 엄마는. 아이고, 안 돼요, 그러게. 아주 그냥 화나서 내가 이거 사나보다 그러고선 나갔는데 갈 데도 없어요, 또. 친정 가서 그 뭐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없고 한 바퀴 삥 돌면 좀 마음 풀어지면 들어오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아주 제 마음 끊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저씨,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이 아니라 아저씨는 복 받은 거야. 이런 처가 어딨어. 그걸 알면은 다행이게요. 몰래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근데 또 알아. 한편으로 알아요? 근데 아는데 표현이 생전 표현을 안 하니까요. 못하는 거. 근데 아저씨 사주가 살량이라 그동안 살았던 거에 그 엄마한테 나쁜 짓 했던 거는 살량의 사주를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근데 이제 그 뭐야 여자 문제. 그 여자 문제는 끊겼어. 예. 아저씨가 이제 희마리가 없어. 맞아요. 이제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아, 그래요. 금전적으로는 아저씨가 좀 반성을 하셔야지. 연세도 있는데. 그래서 여자 문제만 이제 없으면 살겠다 했더니 이제 돈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속을 쓰기네요.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이제 엄마가 잘 얘기를 하고 타이르고 아저씨 약점이 그거야. 칭찬. 칭찬하면 또 아, 기분 좋아. 맞아. 금방 또 애들만 좋아하고. 아유, 어떻게 말 안 해도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달래고 오르고 달래서 끌고 가셔야 되고 이혼을 지금 하시고 싶은 생각 있는 건 아니고. 아유,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제. 못해. 이혼 없어. 어떡하면 돼요. 나중에는 엄마랑 아저씨랑 둘만 남으실 거야. 아유,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이번에 그냥 아주 결말 지으려고 선생님한테 아주 물어보러 온 건데요. 아니야. 아이고. 그때는 엄마가 조금 큰 소리 칠 일이 있대. 나중에는.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아이고. 좀 어떻게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뭐 지야 엄마 이혼해.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이제라도 편하게 사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말이 일치 안 나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이 아주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네, 그냥. 아니, 엄마가 그렇게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계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혼해라 아주 속 시원하게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없어. 그것도 아니네.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어쩔 수 없어. 엄마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아저씨 앞에서 가면 또다시 소녀가 돼버려. 그거는 엄마 성향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는 또 짜증만 보냈다가도 또 그냥 또 애들만 그냥 해주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표현이 안 돼요. 안 돼. 네. 가면은 엄마 힘들었던 거, 막 억울했던 거 이런 거 다 까먹어. 네. 그 신기하다니까 그거. 아이고 어떻게 빠졌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쨌든 이혼서 없는 걸로 하고 엄마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엄마만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아이고 제가 속썩은 거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아니 나는 안 살았어.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그냥 결말을 지려고 선생님 쫓아온 거죠. 근데 희한하게 저도 엄마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처음 봤어. 제가 10년 동안 전부지만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모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순진하셨어. 네. 너무 순진하셨어. 그냥 그때 그 어렸을 때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네.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고 살아서 그래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